두 달 전이었어요. 어쩔 수 없었잖아. 왜 먼저 신고 안 했어요? 어떻게 이런 성공인데 한순간에 망쳐버릴까 봐 두려웠어요. 나가나 싶었는데. 혹시 실종기사 보셨나요? 그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. 이건 범죄야. 나 혼자 안 죽어. 절대로. 절 범인으로 만들려고 다 꾸몄어요. 이민호 씨 진술엔 설득력이 없어요.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? 창의력이 있어야죠. 이민호 씨. 무죄를 만드는 게 제 일이지만 거짓말 앞에선 불가능해요. 밀실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한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승률 100%의 그 변호사랑 같이 밀실 살인사건의 퍼즐을 같이 다시 재해석하면서 만들어 나간 이야기입니다. 뭐 하는 거야? 신고해야지. 잠깐! 어쩔 수 없었잖아. 밀실 살인 사건에 정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김세희라는 인물의 역할을 맡았고요. 중요한 사건의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네. 이게 좀 반전의 인물이에요. 좀 약간 미스터리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좀 끝까지 보셔야지 이 인물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를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. 변호사님 아니라고요. 제가 안 그랬다고요. 아무래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.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그리고 전개를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쫀쫀하면서 그 와중에 반전도 있고 시나리오 때문에 선택한 것 같습니다. 양신의 변호사입니다.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? 제가 변호사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투도 아니고 그리고 제 촬영 분량이 거의 80%가 세트 안에서 진행이 됐거든요. 그래서 대사만 가지고 강약을 조정해야 되고 호흡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끌고 나가는 인물로서 자꾸만 대사가 뭐였더라 이러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. 제가 그 사건을 여러 번 재구성을 해요. 그래서 제 보이스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현장에서도 보이스오버를 찍고 싶다고 하셔서 그래서 더 대사량이 많아졌어요. 방법 있어. 근데 나 혼자서 못해. 우선 역할이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고 이번에는 사건이 재구성되면서 제가 동일한 장소에서 정말 상반되는 연기를 해야 되는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새로운 도전이었어요. 변호사님 아니라고요. 제가 안 그랬다고요. 작은 공간에서 대화로 풀어가는 형식이 많았어서 대본 리딩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그리고 사전 연극처럼 리허설을 좀 많이 했어요. 배우들의 연기도 최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다른 영화보다는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온 것 같아요. 검사가 아는 걸 변호사가 모른다면 재판은 하나 많아요.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꼈어요.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이 약간 이 숨막히는 전개, 재밌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앞섰고요.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 흥분이 제발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고 대본의 완성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잘하고 싶기도 했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주는 그 묘한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. 유민호 씨 진술은 창의력이 없어요. 사실을 말하는데 창의력이 왜 필요하죠? 베테랑이신데도 이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감정 컨트롤 그리고 실수 안 하시려고 그 시나리오를 거의 2시간 분량 되는 거를 전체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 긴장감 속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.
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영화를 쭉 보시면 정말 통쾌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나를 영화에 대비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든 카드가 나왔네요. 두 개의 사건, 두 개의 시신. 엄마! 아, 나오느라고. 유민호 씨, 고통 없는 구원은 없어요.